예, 제 옆에 앉았던 아주머니십니다. 근데 이분은 100만 원을 넣고 예, 뭐 한 3-4만 원에다가 예, 페어 타이를 다 가시더라고요. 예, 그러더니 예, 녹아 죽으셨습니다. 녹아 죽고 다시 뭐 한 3-40만 원씩 가져오시더니 넣고 예, 또 죽으시고 저랑 제거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예, 저는 배팅을 안 했던 것 뿐인데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따라가려고 자꾸 제 거를 와서 보시고 뭐 따라간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, 그제 이틀 전에 블랙잭으로 400을 죽으셨답니다. 예, 그리고 그날 어제 한 150 정도 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와, 아주머니가 예, 좀 나이가 되신 아주머니셨는데 바카라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블랙잭은 진짜 머리가 그 베이직을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우지 못하면은 그게 그 커미션이 한 4-5%까지 된다고 해요. 근데 블랙잭에서 승부를 보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분이신 것 같은데 상황도 좋지 못하더라고요. 한 2-3만 원 남겨놓고 없어지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분한테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니까 예, 돈 빌리는 전화하러 갔대요. 그게 새벽 5시였습니다. 새벽 5시. 예. 근데 그 아주머니가 와서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돈을 떼어먹나?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돈 빌리면서. 야. 새벽에는 물론 낮에도 카지노 다니는 사람이 돈 빌리는 전화가 오면은 예,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. 예. 돈 빌릴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예,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는 사람이고요. 물론 모든 사람이 카지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이면 더욱더 더 지게 됩니다.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. 그 아주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 예, 예, 빚이 나쁜 거죠. 예, 돈이 나쁜 겁니다. 예,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는데 예, 딱 그 직전까지 오셨더라고요. 아주머니가 이틀 만에 500을 죽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벌까?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예, 경기도 안 좋은데. 와. 물론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예. 예. 카지노는 예, 쉬운 곳이 아닙니다. 예.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.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. 예, 구독자분들도 예, 즐기면서 하는 도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. 예, 이상 홀짝이었습니다.